기포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는 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가드 아카데미 황창풍입니다. 자, 오늘은 구강을 복제한 것을 이제 이런 석고 모형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과정 또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석고 모형을 만들게 되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석고가 아니고요. 요거는 초경 석고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거를 스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자, 이거를 한 쌍이니까 다섯 번을 담습니다. 셋, 넷, 다섯 번. 그 다음에 물을 또 잘 맞춰야 돼요. 물은 하나. 자, 이렇게 믹스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여기서는 이 석고에는 기포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기포를 다 빼기 위해서 진공 믹서라고 하는 걸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믹스한 다음에 한번 가보실까요? 여기에 이제 석고를 넣고, 짠! 그 다음에 진공을 넣습니다. 쫙 올라가죠? 자, 여기까지 올라가면 이제 스타트를 누릅니다. 그럼 여기 막 돌죠? 그럼 이제 공기를 쫙 뽑으면서 믹서가 되기 때문에 이 안에는 진공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는 이제 기포가 없이 아주 순도 높은 석고가 믹스가 되겠죠. 그래야 기포가 없어야 단단하고 매끈한 표면을 가진 석고 모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 여기에 또 기포를 빼야 됩니다. 에어를 불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한쪽에서부터 기포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는 적입니다. 그래서 기포가 안 생기게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가 서서히 한쪽에서부터 밀려가게 이 위에서 찍어주세요. 위에서. 그래서 기포가 하나도 없이 쫙 밀려가면 오케이. 자, 1차적으로 이렇게 놓고 이제 아래 거를 또 해야 됩니다. 얘는 이제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굳어야 딱딱하게 되거든요.